오늘은 제 생일이라서요. 시내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요. 지금 남편이 계산하러 갔어요. 시즈닝을 뿌렸나봐요. 라면 수프 맛 같은 그런 향이 확 올라와요. 너무 웃겨. Cheers. 버섯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음식 제목이? 잘 안 잘려, 살이. 네, 구경합시다.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every sho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바스크 치즈 하나 시키고 코르타도 하나. 괜찮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정 유튜브에서 오이만 넣고 김밥 싸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는데 재료는 오이하고 밥하고 쌈장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보려고요. 모양은 대충 이렇고요. 오이김밥 쌈장을 위에 올려볼게요. 꽁다리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꽁다리 하나 먹어봤는데요. 아, 이 뭐 맛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밥을 간할 때, 밑간할 때 약간 초밥 김밥 스시 초밥 밥을 할 때 촛물 간을 하는 게 좀 새콤달콤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맨밥에다가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밥 했더니 무슨 맛이지 이게? 이 오이 김밥을 쌀 때 영국 오이는 사이즈가 굵어요. 그래서 김밥 싸기에는 너무 굵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싼 오이 김밥은요, 독일에서 온 한국산 모종으로 농사 지은 이보다 좀 얇은 오이로 김밥을 쌌어요. 이곳은 셀프리지 백화점인데요. 제가 셀프 생일 선물로 안경테를 한번 사볼까 싶어서 백화점에 나왔어요. 이 젠틀 몬스터 안경테가요, 찾아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지금 셀프리지 백화점에 입점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젠틀 몬스터 안경테 그냥 보고만 나왔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한 210파운드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35만 7천원? 꽤 비싸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국 가면 한국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비싸서 그냥 나왔어요.